네, 부동산 상담 시그널 다양한 고민들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사연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자, 끝번호 7883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여의도 공작 아파트 33평을 전세 임대 중인데요. 임대 만기가 몇 개월 남아 있습니다. 계속 보유를 해야 할지 매도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는 고민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사님께 진단 받아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네, 공장 아파트를 지금 보유를 할 것인가 매도를 할 것인가 하시는데 굉장히 좀 행복한 고민이시네요. 공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재건축 추진 아파트잖아요. 당연히 보유 의견을 드려야 되겠죠. 특히 여의도 같은 경우는요, 4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의 재건축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시장이고요. 재건축이 되어진다면 강남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신흥 부촌으로 바뀔 수 있는 곳입니다. 당연히 보유 의견 드리고요. 특히 공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초로 신탁 방식의 재건축을 추진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중에서도 좀 그 사업 속도가 좀 빠르다고 보시면 돼요. 여의도 종합발전 계획이 나온다면 재건축에 앞장서서 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좀 보유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 공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역세권의 상업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역세권의 상업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적률도 높일 수가 있고 주거 비율을 또 상향시킬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재건축이 되어진다면 이 여의나루 역세권에 그리고 주변에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지면서 한강뷰까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최고의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당연히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고의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좋은 점수가 기대가 되는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아파트 점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입지 점수 5점, 호재 점수 5점, 가격 점수 4점입니다. 이사님, 이렇게 점수 주신 이유는요? 당연히 높은 점수를 드릴 수밖에 없겠죠. 현재도 주변의 편의시설이나 교통 환경 등의 환경 등의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좋은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향후 재건축이라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재건축이 되어진다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최고의 점수를 드렸습니다.